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대한제강입니다. 대한제강,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. 자, 한 분은 이 본업보다 테마, 이 가덕도 신공항 쪽에 이 토지 이 테마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히 더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또 재밌게 테마보다는 실적을 봐야 된다. 대한제강의 실적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두 두 분 대한제강의 상승을 점치고 계셨습니다. 과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한제강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대한제강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철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부를 네네. 켰습니다. 포스코, 현대제철, 뭐 많은 제철 철강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대한제강이 한 10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철강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말씀 아까 살짝 드린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인근에 뭐 토지를 가지고 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겹겹이 좀 긍정적인 이슈가 겹쳤는데 자,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?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 또 정태근 팀장님께 양보하시는 네, 먼저 한번. 아니, 저는 오늘 제가 먼저 안 하고 싶은 게 왜 선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지. 아, 그런가요? 그럼 김민수 네. 대표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. 네, 실적보다 테마를 먼저 강조하신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요. 네. 아, 그럼 제가 할게요. 네, 아, 그렇게 해주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아, 두 분이 알아서 하시네요. 네. 그럼 정태근 네. 팀장님. 네. 일단은 그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수도 있는데 네. 일단 저는 테마 쪽이 좀 더 그러니까 본업보다는 테마 쪽이 좀 더 퍼센테이지 비율 봤을 때 더 많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또 부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하. 그리고 또 제가 또 교통외경 출신인데 아하, 부산 예. 강서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어요. 그래갖고 네. 제 보면 지금 제 나와바리나 마찬가지인 구역인데 가덕도 저도 가봤는데 거기 공항이 뭐 지은 기술로 안 된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밀어붙인다라면 굳이 거기다 해야 되나 그 생각은 좀 솔직히 들거든요. 네. 그리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그 강서경찰서 지나면 명지가 있고 명지 옆에 또 녹산공단이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. 거기에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는지는 국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가덕도까지 한 30분 정도? 이제 도로가 잘 되고 30분이면 충분히 가요. 그래서 만약에 만들게 된다라면은 철근 같은 경우에는 또 운반비가 들기 때문에 테마에서 만약에 실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진짜 가덕도 신공을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운반비 차원에서 봤을 때 공장이 가깝기 때문에 대한제강의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가덕도 토지 소유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연유도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국토부에서 뭐 그, 뭐,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, 국토부에서 뭐,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,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그 공약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에서 움직임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. 그래서,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. 그리고, 대한전 같은 경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했습니다. 실적도 좋아요. 그런데 실적보다는 올해 2월 달 보면 2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그 적극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네.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도 상세 또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물론 건설업 호황이란지 실적이란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절반이 넘는 부분은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본업보다는 테마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본업보다는 테마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정태현 팀장님은 부산 기반의 이 인프라와 본인의 이 뇌피셜을 잘 동원하셔서 충분히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. 이 테마가 대한제강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뭐 사실 철강 업종 중에 실적 더 좋은 종목들은 또 있으니까 오히려 이 테마에 조금 더 비중을 두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,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테마보다 실적이라고 하셨습니다. 네, 잘 아시는 지역이고 뭐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예, 활동 무대라고 주활동 무대, 네. 예, 그 안 좋은 일본어 쓰면 안 되고요. 네, 네. 그런 쪽이다 보니까 더 이해가 또 빠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제 나왔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업황에 대한 얘기와 실적적으로 포커스를 그러니까요. 맞추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특히 철강 업황은 일단 중국이 규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표적인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뭐 베이징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내부 쪽으로만 챙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
최근 들어서 저 철광석 가격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쪽에서 가격을 이미 인상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라고 그러죠.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쪽에 북미나 유럽 쪽의 제품 가격들은 계속 고공행진이죠. 네.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또한 미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의 수혜 관점도 이어지게 되면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철강 업황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피크아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뭐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앞서 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얘기 나오셨던 뭐 오리엔탈 전공이나 나머지 회사들은 왜 안 올랐을까요? 네,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또 움직이면 모르겠지만은 이쪽보다는 그래도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상반기까지 특히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. 올해 영업이익 2천억 대에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150% 이상 성장하는 흐름이죠. 그러면 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올해 지금 시총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선행 PER이 3.5배입니다. 상당히 저평가죠. 그러네요. 이런 쪽에서 아직 자산 수준인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배가 안 되는 0.8배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흐름들이 거의 다 저평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민수 대표님은 어쨌든 이 철강업종 업황 자체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이 회사의 좋은 상황들을 오히려 주목을 해봐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. 뭐 두 분의 이야기를 결론해보면 뭐 약간 결은 달랐지만 뭐 결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네. 좋다. 테마도 있고 철강 자체의 업황도 좋고 두 개가 믹스되면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자, 오늘도 한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